불법을 압수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명백한 탄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명백한 탄압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이건 상수라고 생각해야 된다. 윤석열이 있는 한 상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탄압에 탄압밖에 없다. 내가 윤석열이라도 그런 탄압을 하지 않으면은 분출하는 국민들의 이 분노를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들의 어떤 이 시선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잠재적인 그 촛불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계속 나오고 계시지만 민주당 그리고 노동단체 뭐 재정당 시민단체 진보적인 이런 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들과의 이분들이 분출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이 지도부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그것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1의 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120만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민주노총을 1번 타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건설노조가 압수수색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공안 탄압 그리고 한 가지 언론에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촛불행동도 제소를 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었냐면요.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더니 민주노총 그 압수수색 그 물품에 북한의 지령문이 내려왔고 그 지령문에는 이게 나라냐 태진이 추모다 이런 식의 구호가 북한의 지령에 의한 구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촛불집회에 우리 구호가 나와있는 퇴진이 추모다 피켓 그거를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정정 보도를 요청을 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우리 촛불행동 명의도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수 언론과 극우 언론과 경찰과 검찰 용사는 계속해서 탄압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상수이다. 얘네들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촛불집회 장소로 분출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게 명백한 의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조선일보가 북한의 지령으로 이런 구호를 들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북한 싫어한다. 북한으로부터 그런 지령 받은 적 없고 이런 지점들에 관련돼서 명백히 선을 긋는 과정으로 발표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말려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북한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는 스펙트럼이 있지만 가까운 이웃이고 향후에 함께 해나가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생각들이 어떤 빨갱이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해서 어떻게든지 분열을 하게끔 만든 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말려줄 필요가 없고 그것들을 당당하게 반대를 한다는 입장들을 내야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전에 독일에서 그런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 게슈타포에 의해서 유태인이 잡혀 들어갈 때 그 공산당을 맨 처음에 잡았다고 해요. 유태인 잡아갈 때. 그리고 공산당을 잡아갈 때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시민사회, 그 다음에는 뭐 학자,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분열을 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다고 더 크게 뭉쳐서 만약에 그랬다면 과연 유태인을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노동자들 파업할 때 화물노조가 파업할 때 적극적으로 연대 의사를 밝히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거리로 나오려고 할 때 거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함께하는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항을 해야만 윤석열 정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할
뭐 제대로 할 어떤 그런 가능성 보이지 않기 때문에 퇴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런 방향에서 더 크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해주시고 이후에 누군가가 물어봐 주시면, 시민들이 물어보시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촛불은 반드시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반기 내에 반드시 퇴진시키자라는 올해 그런 아름다운 포부가 있긴 있었지만, 지금 그 100만, 윤석열 퇴진 100만 선언이 25만밖에 안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평가할 지적도 있고, 지도부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의 현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자봉단 안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거리에, 주중에 거리에서 실천 활동하신 분들이 상당히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혼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시고 이런 게 있었느냐, 내지는 너무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이런 분 하나 한 분 한 분이 촛불을 키워나가시는 어떤 큰 동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너무나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역에 총회를 앞두고 지역 촛불 집회를, 촛불 행동을 건설하려고 하는 이런 단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울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 집회를 지역에서부터 키워나갈 수 있게 자기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뭐 1인 시위든 아니면 마음 맞는 사람들 모여서 거리 선전이든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된다면은 반드시 그 시간이, 촛불 집회가 더 커지고 윤석열 퇴진되는 시간이 앞당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불안해자입니다. 무대에 서 있는 거. 이렇게 정한 이유는 윤석열이 지금 이제 또 미국을 가겠다고 하고 있죠. 일본에 무한으로 퍼주고 나서 지금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대선 전서부터 후쿠시마에 오염수가 방류가 안 됐다, 오염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거를 그냥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일본에 퍼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이거 너무 윤석열 너무 대단하게 보고 온가요? 어쨌든 조만간에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가능성이 지금 열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막대한 손해, 이거 뿐만이 아니라 건강 문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는 과정에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29조까지 가고 있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외적인 외교를 우리 당당한 자주외교로 하지 않고 무역적인 외교를 함으로써 얼마만큼 많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구호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호 하나 외치고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하면은 뒤에 세 번 따라해주죠. 최진희! 국익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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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그 행사는 5시에 시작입니다. 5시에 시작해서 행사 진행하고, 행진을 저쪽 그 반대편으로, 지난주하고는 반대편으로, 저쪽 그 명동 쪽으로 해서, 그 을지로 쪽으로 해서, 종로 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다시 본 무대 쪽으로 오는 이런 코스입니다. 지난달에 그 한미, 역사정의 행동 관련된 범국민 대회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오셨었는데 지난주에는 조금 덜 오시긴 했어요. 4월 22일 날 또 경공민대회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월호 그 4월 16일이 세월호 9주기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9년이 되는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416 연대 그 유가족분들이 오늘 행사를 하시고 이쪽으로 행진을 해서 시청 광장 쪽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4시 반 정도쯤에 우리가 집회를, 사전 집회를 시작할 때쯤에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응원의 박수와 함께 하겠다라는 연대의 함성 힘차게 좀 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뭐 사회자가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행진을 진행을 하면서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됐어요. 특이하다, 특이한 게 아니라 또 고무적인 일. 원래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촛불행동에 함께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계속 발언을 요청했었는데, 유가족분들 안에서도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서 퇴진구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보류하고 있으셨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행진을 하고 있는데 유가족분들이 시청 광장 쪽으로 나오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구호를 외치시고 인사해 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함께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어떤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발언 제안을 좀 드렸고요. 아마 다음 주나 전국 집중 때나 조만간에 저희랑 촛불행동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노동자들, 특히 이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 압수색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지난주에 제주 건설노조에 압수색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은 건설노조가 갖고 있는 조직적인 이 움직임, 이런 것들을 윤석열 퇴진으로 분출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들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저희가 촛불행동이 제소를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런 보도를 한번 했었어요.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했더니 거기에 북한의 지령문이 나왔는데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라는 등의 보호가 북한의 지령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라는 식의 보도를 한 겁니다. 거기에 사진에 퇴진이 추모다인가요? 이게 나라냐라는 어떤 소품있게 든 거를 사진으로 올려서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소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뭐 벌금을 낸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의 탄압, 그리고 소급 보수 세력들의 공격, 이것들은 앞으로도 상수로 생각하고 계속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원래 8번 출구에 이름은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데 전혀 정의롭지 않은 탈북자 단체들, 여기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스피커를 쏘면서 우리 집회를 방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놓고 우리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더 높은 출력에 스피커를 갖고 와서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데도 경찰에서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상수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역시 했고, 우리 자체적인 변호사들, 법률자문단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에 안전지도, 이것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와서 살펴볼 수 있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관이, 조사관이 배치가 돼가지고 원래 오늘 오려고 했어요. 근데 오늘 그 8번 출구, 여기가 보수들이, 그분들이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 새로운 방법들은 뭐냐면, 우리를 방해하는 형태는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형태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에는 아무도 없다가 지금 그 탈북자 단체들이 계속해서 우리 자기네들이 여기 집회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경찰
경찰서에 계속해서 먼저 와서 신고를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지금 선순위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선순위가 돼서 8번 출구 쪽에 지금 부스를 차리고 무대를 차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또 선순위가 안 돼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은 오늘은 오지를 않았어요. 저쪽 건너편에도 원래는 여기 안 있으면 오긴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요번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원래 오기로 돼 있었는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올 필요는 없는 이런 상황이라 일단은 다음 주부터 조사관이 와서 국가인권위 조사관은 누구들을 제지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 감독할 수 있는 경찰들에게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렇게 하면은 당장 보수의 그 집회 방해가 없어질까요? 아니겠죠.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제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나가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갈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불편함이 있는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잘 들어주시고요.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한테 협상동 사무국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관련돼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요번 주에는 좀 약간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국 집중이죠. 다음 주에는 지역에서도 전국 집중으로 해서 올라오는 전국 집중 날입니다. 원래 삼각 지역에서 모여서 간단하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오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행진에서 오는 사전에. 요번에도 그런 형태로 할 건데 장소가 삼각지가 아니에요. 요번에는 해화 쪽으로 할 겁니다. 해화에서 30분 정도 집회를 하고 그리고 행진을 해서 이 집회 장소까지 올 겁니다. 우리가 촛불행동에서 시청역, 숭례문 도로 여기를 계속해서 모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회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SNS와 여타의 그 홍보 수단을 보지 못하고 전날 집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사실 전파 속도가 상당히 늦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곳을 모집해서 지키고 거점으로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시청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국 집중 때는 전국이 올라오는 분들이 그쪽 해화 쪽에 집결을 해서 30분간 간단하게 집회를 하고 거기서부터 이쪽으로 행진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왜 해화냐? 왜 해화겠습니까? 대학로라고요. 예, 대학로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집회를 하고 그쪽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먼저 하고 오느냐? 데리고 오려고. 네, 따라오라고 하고 있고 밤에는 그쪽에 사람 별로 없대요. 없어요. 네, 낮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고 집회를 하면서 이런 집회를 한다라는 것들을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다음 주에는 예정을 해놨습니다.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좀 만들어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나온 얘기들 중에는 뭐 홍대 쪽으로 가자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홍대가 좀 많이 멀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 중입니다. 일단 그건 그렇게 되고요. 여전히 강조를 드리지만 조별활동, 부스별활동 이것들을 철저하게 조별활동을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 힘드시면 힘들다고 당연히 그 각각 주변에 계신 동료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집회가 다 이제 끝나서 이제 행진을 나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 나 좀 쉴래라고 이야기하면 눈치가 좀 보이겠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같이 할 때는 확 하고 쉴 때는 좀 쉴 수 있게 좀 배려를 받는 이런 과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에 부스를 천막을 다 철수를 했었어요. 사전에 이제 부스별로 다 소통을 하긴 했었는데 역시 부족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렇게 뜨거운데 천막을 안 치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거냐, 가라, 오지 말라는 거냐 이런 오해를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수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존경하고 함께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철강을 톡방을 열어서 협의를 했어요. 같이 이야기를 해서 애로사항도 좀 듣고 불만사항 고민스러운 지점들 지난주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협의하에 좀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시민분들이 문제가 발생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도로가 시민들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집회 장소를 보장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인도에 많이 계시는 분들이 집회가 잘 보이지 않는 이런 민원사항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어요. 그거는 지금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보수 계신 분들과 협의하에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거고 집회가 보이지 않는 이런 구역에서는 당연히 천막을 철거할 겁니다. 근데 조건은 집회가 진행될 때는 천막을 철거하되 천막 없애 그러면 집회가 진행되기 전에 준비할 때는 우리가 파라솔 같은 걸 준비해서 햇볕을 막을 수 있게 좀 하자 이런 방향으로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뉴스랑 친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사무국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건의방에 평가서 쓸 때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 받아들고 다시 또 우리 보스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계속해서 이 시즌과 날 줄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예, 저희가 날이 뜨거워지는 과정에서 우리 딴지자동단에서 기념품을 마쳤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나를 받았어요. 이 보리를 받았어요. 허리춤에 찰 수 있게. 그래서 물을 날이 더우니까 물을 좀 많이 마시게 되는데 상시적으로 드실 수 있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허리띠 있으신 분들은 허리춤에 이걸 차시고 뭐 남성분들 중에서도 허리띠 없으신 분들은 어깨 스트랩 이렇게 어깨 거시는 물병 보리 이게 있으니까 받아가시고 사실 그 어깨 거는 거를 30개 주문하고 이 허리 차는 거를 60개 주문해가지고 좀 모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해주시고 만약 못 받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얘기를 해주십시오. 더 주문을 해서 반드시 받으실 수 있게 추적해서 받으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못 받으시고 나서 나는 못 받아와서 이거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마음에 있는데 저희가 오늘 자봉단 신청하신 분이 50명이시거든요 50명이신데 말씀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90개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모질라더라고요. 그래서 모질라면 이야기를 해주십사 그러면 이거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마음 상하지 마시고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단지기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단지기가 도합 여태까지 총 18,000개를 주문을 한 겁니다. 3,000개 오늘은 굉장히 넉넉해요. 그래서 가지고 가시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넉넉히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개별 주문도 받습니다. 그거를 뭐 안내하실 수 있으면 제가 그 링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은 못 받으신 분들이 없으실 테니까 충분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만 조용히 말씀드리지만 단가가 좀 있습니다. 3,750원이고 이 3,750원 이 단가 이게 그냥 나눠드려서 잘 활용하시는 거면 저희들은 뭐 너무 기쁩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끝나고 쉽게 나눠드리니까 끝나고 버리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소중하게 가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런 멘트는 꼭 좀 그 부스에 계신 분들이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모금에도 동참해 주십시오 라는 멘트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촛불행동이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회계보고에 한번 올렸더니 시민분들이 엄청나게 모금을 해주셨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박근혜 퇴진 집회 끝나고 나서
그 적자가 났던 이런 적자가 났던 과정이 있어서 끝나고 인터뷰로 복음을 요청을 했더니 8억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옛날. 그때는 천만 그 촛불이 모였을 때죠. 우리는 지금 몇만? 네. 보통은 한 저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데 한 만, 이만 이 정도 모인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한 번에 2억이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단지기 제작하느라고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오늘 33차 그 회계 발표를 했는데 잔고가 2천만 원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어요. 그 ARS 그 계좌로 보내기 계좌를 막 그 집회 중에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 ARS로 하실 수 있게 ARS로 누르면은 한 통에 3,300원 여러 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더니 한 통만 해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원래 만 원 정도 하시는 분이 한 통만 하니까 3,300원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좌 이체를 하실 수 있게 적극적으로 유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금 좀 잘 좀 해주시면 여러분들만 아세요. 어디 가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는 5시부터 시작되고 준비는 그 전서부터 진행될 거고 단지기는 마음껏 나눠드리고 인증샷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 그렇게 안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야기할 거 없나요? 죄송하지만요, 제가 건의 하나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쫙 봤더니 처음부터 시민들이 모여있을 때 기술을 오실 때 안내도 되었던 분들 계세요. 유튜브에 보니까 머리는 앞에는 엄청나게 공간이 넓어요. 근데 뒤에는 사람들이 엄청 밀려있어요. 그걸 좀 땡겨서 줄 좀 맞춰서 앉게끔 해줬던 안전을 해줬으면 좋겠대요. 네? 집회 장도 때, 그러니까 집회 장도 할 때, 앉은 자리를, 그 정리점검 자리 해주셔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안전권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전 문제에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구호나 외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행진할 때 그런 제기들이 많으시거든요. 시민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방송차 방송 소리가 안 들린다는 제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출력 메가폰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비했는데 이 두 개는 용도는 그 방송차 뒤쪽 부분에 안 들리시는 분들 용으로 기본 구호를 외치고 기본적인 내용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그러실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원을 하신 그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행진할 때 그걸 들고 계속 행진할 때 시민들과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있었는데 구미미 추천드립니다. 네. 추천합니다. 공개합니다. 구미미 좋아요. 네. 본인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저 이따가 끝나고 추천만 해주시고 끝나고 추천만 해주시고 끝나고 정리하겠습니다. 해부극을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해서 좋았는데 부스에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행진에도 결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스별로 누가 행진을 할 거다, 누가 정리를 할 거다 정리를 해서 끝나고 행진할 때 같이 배속돼서 진행될 수 있게 이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진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안전 조치 부분에 대해서
조장님들의 통제에 따라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부스팀에서 행진할 때는 경험과 상상 공연하면 그때 저희 무대팀, 행진팀뿐만 아니라 안전팀뿐만 아니라 부스에서 행진하시는 분들도 좀 자봉단 상황실 앞으로 모여주시고 조배정을 한 이후에 조장님들이 꼭필히 자리 지정을 해주시면 그 자리에서 임무를 수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진하면서 빈 구간이 없게, 예를 들면 행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가다 보면 앞쪽으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뒤쪽에 이제 자봉단이 아무도 없으면 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체 우리 행진 대우를 우리가 감싸고 간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잘 대치를 해서 운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충분히 단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지진 안주부터 해서 경찰 측에서 일부러 이제 촛불 행동 측에 시비를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특히나 남대문 경찰서 경찰 과장 같은 경우에는, 경비 과장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면서 시민들한테 반말을 해요. 반말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와라고 하면서 막 시비를 거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찰 측에서 일부러 지금 빌미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우리 촛불 행동을 탄압하고 있고 그것을 넘어서 이 촛불 행동 집회 자체를 폭력 집회로 만들려고 하는 경찰의 농단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분들께서 절대 이제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그 현장을 통제하는 데 중점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절대 경찰 몸에 터치를 한다거나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손은 안 됩니다. 네, 욕은 뭐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순간 또 갈등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욕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그 현장을, 왜냐면 우리가 욕하기 시작하면 시민들이 흥분해요. 그러면 이제 큰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중점 방향을 두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들이 원하는 게 싸움이고 우리는 그 싸움을 말리는 것에 이제 최대한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게 좀 강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안전하게 또 오늘 축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이팅!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행진간에 행진할 때 지금 차량별로 이동을 하잖아요. 차량별로 움직이는데 그 여러분들도 시민이시잖아요. 네. 행진 집회 같은 게 이렇게 길어질 때 차가 많이 막히면 되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별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보내려고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다만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데 무조건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거는 제재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시민들의 안전, 우리 자봉단은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지금 자봉단 공지방에 응급차 연락처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공지방 상황이 발생하면 공지방에서 응급차 연락처를 보시고 그쪽으로 연락해서 보고를 해주시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주변에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인사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여기 바로 듬직하게 우리 안전팀의 기둥담 새로. 가져갔어. 안녕하십니까. 동탄에서 서영국이라고 합니다. 가져갔어. 직업이 뭐예요? 시계?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아, 무대팀. 네, 안전팀. 네. GT에서 인류를 공부하고 있고요. 나이는 노인대학생. 직업 아니신지. 직업이에요. 도움을 도저히 받지 못하니까 무조건 하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 계셨는데? 우리 팀으로 와요.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가래. 안나서 하실 일도 이긴 했어. 잘했어. 저희는 40이고요. 지난주에 집회 때 힘을 많이 주셨나 봐요. 선생님은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선생님,
간호사 시청하시거든요. 네, 이쪽으로 좀 와주십시오. 아까 괜찮은데. 친구 따라서 자동 안 하신 것처럼. 네, 저는 약간 안 하셨네요. 아, 아니시구나. 네. 아, 아니시구나. 네. 옆에만 따라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서초구에서 나온 최은영이고요. 서초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저번주에 그 촛불 행동에 처음 나왔고요. 오늘은 지금 모두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자원 행사 저항공사 하러 나왔습니다. 만나뵙고 반갑습니다. 예, 여기 이 밖에도 그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여기는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뉴스팀에 가셨는지. 아무튼 우리 그 기본 원칙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은 못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자. 잘하자. 네, 잘해봅시다. 좋아, 지금 마무리합시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 촛불이 이긴다.